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케이스는 양방향 내시경의 유압술 케이스가 잡았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그몇 차례 보여드렸고 뭐 증례해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전방전해증 심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수술한 증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가져봤습니다. 내시경 수술에 대한 적응증, 유압술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열렸죠. 예전에는 다 개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고 아니면은 개복 이후에 신경감압하고 옆쪽에 뼈만 넣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시경으로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분은 엉치 통증, 마비 와서 잘못 걷고 시술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엑스레이상 보면은 17mm, 1.7cm 많이, 보통 4mm만 차이가 있어도 전해증이 수술 적응증이 되는데요. 많이 밀려있죠. 그래서 MR 보면은 양측 신경과 중심 통로가 꽉 막혀있고, 이분은 그 4, 5번 말고도 이제 위에 3, 4번도 중심 협착이 심하셨습니다. 이 3, 4번, 그리고 4, 5번은 뭐, 다 막혀있고요. CT 보면 뼈가 많이 자라나가지고, 3D CT로도 보면 이제 어긋난 게 관찰되시죠? 내시경을 했습니다. 3, 4번부터 위에 뼈를 좀 갈아내고 협착증을 정리하고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거죠. 반대측도 정리하고 신경 통로를 넓혀주고, 이때 제가 자가본을 좀 채취를 좀 했습니다. 유압술에서. 그리고 4, 5번, 이게 뼈를 채취하면서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거고요. 들어갔더니 신경과 황색인대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박리를 하고 디스크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구멍을 내고 안전하게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뼈 이식을 완료한 다음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였습니다. 수술 후 반대쪽 신경도 감을 해줬고요. 내시경으로 넣고 나서 전이증도 많이 회복된 소견 관찰되십니다.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 그 포탈이라고 하는데, 작업하는 구멍이 나중에 핀 고정할 위치를 미리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개가 없이 근육 손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종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압률을 훨씬 좀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에서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인공디스크 삽입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좀 길고, 그 다음에 많이 절개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 자체가 조금 많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모두 집약한 수술 방법이 뭐 UVE 룸바 인터바디 퓨전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입니다. 저는 그 사측방 유압술과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을 많이 이제 하는데, 유압술 자체는 많이 시행하지 않지만 할때 이렇게 내시경 유압술로 하게 된다면은 환자분 경과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